안녕하세요. 백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목장리 638-1번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9 타경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13691. 13691 사건 번호는 이렇고요. 자, 매각일은 2020년 5월 18일. 고성도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그러면 단독주택이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푸른 초원에 집 하나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이 단독주택의 토지가 958평이나 되세요. 1000평에 가까운 평수다 보니까 옆에 주위가 온통 지금 잔디로 푸른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물 면적은 지금 한 30평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제가 해드리자고 하면요. 이 물건에는 지금 약차를 받으시고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그런 세입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등기상에 압류라든지 근저당은 있지만 다 날차를 받으시면 말소가 되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권리 분석은 그래서 깨끗하니까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낙찰을 받고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낙찰 받기 전에 자격증 취득 요인이 다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건으로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으로 그 다음에 창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방이 지금 몇 개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은 그렇게 아주 낡은 거나 그렇진 않잖아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강도 이렇게 개천이라 그러나요? 실개천 같이 있어서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